구미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중부 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로컬푸드 선산휴게소점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방향에 모두 위치하며 구미 400여 농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직거래하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구미 로컬푸드 1호점인 금호산점의 경우 지난해 2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8월 중순까지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제시해서 농민들도 소득도 올리고 소비자들은 좋은 우리 구미 농산물을 선택하는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정품이라고 브랜드를 걸고 나올 때는 거기에 맞는 상품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꼭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상하이성 우리 직매장 개장식이 우리 구미 농산물을 대내외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고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